산딸기는 일반 딸기와 달리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귀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늦은 봄에서 초여름까지 1년에 20일 정도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출하 시기를 맞춰 구매하기가 힘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맛보기 힘든 과일로 대접받습니다. 산딸기는 항암 작용, 눈 건강 예방, 혈관 건강, 체중 감량, 신장 기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기운을 보충해 무거운 몸을 가볍고 밝게 해줘 피로를 풀어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딸기는 수분이 많아 쉽게 물러지므로 구입 후 바로 먹는 것이 좋지만 잼으로 만들거나 냉동 보관해 주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은 산딸기 농가가 많은 마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약 100여 농가가 질 좋은 산딸기를 생산하고 있고 수요자들은 당도가 높고 맛이 특이하다며 문무대왕면의 산딸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100여 농가 중 300평 이상의 밭을 가진 농가가 가입하는 장목반에는 19농가가 가입돼 있으며 장목반에 소속된 농가에서만 연간 25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문무대왕면의 산딸기가 품질이 좋은 까닭은 토암산 자락의 고지대에서 재배되기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아지고 과육이 단단해집니다. 인근 포항시 장기면의 산딸기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장기면의 농가 수는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 문무대왕면의 농가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객들의 평가가 좋아 문무대왕면의 산딸기를 많이 찾고 이것이 곧바로 높은 농가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문무대왕면 장학리의 허브랜드 김순자 씨는 30년 전, 그러니까 비교적 초창기에 산딸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300평의 산비탈 밭에서 산딸기를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약 1000평의 밭에서 연간 4톤 정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처음 농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묘목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해 20그루 정도를 구해 포기 나누기로 증식해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자연산 산딸기는 알이 작고 씨앗이 거칩니다. 또 과육이 물러서 식감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흩어져 있어 수확과 상품화가 어렵습니다. 대신 재배하는 산딸기는 알이 굵고 과육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아 상품화한 뒤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장성이 좋아 수확기에 대량으로 구매한 후 냉동 보관했다가 수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김씨 농가와 문무대왕면의 농가는 대부분 유기농 재배를 합니다. 생과를 바로 먹기 때문에 유기농 재배는 필수입니다. 꽃이 필 때 해충과 진딧물을 퇴치하기 위해 1번 농약을 친 후 나머지는 모두 두엄으로 화학비료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문무대왕면의 산딸기 농가는 대부분 소를 키웁니다. 문무대왕면에서 생산되는 산딸기를 소비하는데 월성원자력본부도 한몫 거들었다. 지난 6월 월성본부 지역협력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판매 주간을 펼쳤습니다. 월성본부는 9일 새벽에 수확한 산딸기 200박스를 주문해 즉각 완판했습니다. 월성본부 직원들은 동경주 지역의 우수한 농작물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